기본에 뭘 했냐면 이제 STS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그요 기업이 이제 인수가 됐죠. 이 재무 구조가 안 좋았고 상당히 좀안 좋은 상황 자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 뭐점 하한가까지 펑펑펑 때리면서 여기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때 이제 인수를 받았던 기업이 SFA입니다. 지금 이 SFA 반도체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SFA라고 있잖아요. SFA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가장 큰형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처리 업체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SFA 반도체 쪽으로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졌고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에서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이런 박스 여기에 이미 이렇게 큰 급락이 나타났고 이 뒤에 부분 자체는 따로 통으로 떼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요 뒤에 통, 요 빠진 부분부터 요렇게 봐야 되죠. 요렇게 보면 자, 한 번에 이런 큰 상승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자, 요렇게 지금 계속적인 횡보를 붙이는데 결국에는 횡보를 붙이는 곳 자체가 요 가격대 요런 범위 안에서 횡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이제 상단과 2870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하단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하단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자체가 이제 잡아주는 자리였죠. 요 자리. 그죠? 그럼 요 자리 2330원 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요렇게 이제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요 자리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투매 물량이 발생하죠. 그 투매가 어떤 자리에 이루어지나요? 요 자리죠. 2240원, 2250원 자리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빠져버렸고, 자,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 이 가격대로부터 여기는 이제 과매도라고 봐야 돼요. 과매도.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올 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요렇게 이제 빵 갑작스럽게 이제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윗골에 달고 딱 내리면서 그 다음에 봉으로 또빵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번에 또다시 여기 지지받는 거 봤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2870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전히 오늘도 요번에 또다시 저항에 맞고 움직이는데 자 결국에는 여기 위로 또다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업황상으로 일부러 돌파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근처 여기에서 어디를 지지받을지를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얘들이 뭐 지지를 여기서 뭐한요 정도 한 2600원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럼 요런 것들은 차라리 자 요렇게 이제 하단을 정해놓고 여기서 오늘 맞고 빠졌기 때문에 맞고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가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시세가 결국에는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기업에 대한 재무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요번에 연결 실적 자체를 통하면서 재무 지표가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영업이익으로 하면 8, 3, 5,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거기에 이제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주식 발행수 어마어마하죠? 그냥 여기서 뭐2730
그러면 요게 가격 한 11배 정도 되는 거고 상당히 저렴해졌죠. 예전에는 뭐 계산도 못했죠. 왜냐하면 적자였기 때문에. 자, 반기 실적으로 하더라도 14.4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수가 1억 4천만 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주식 수가 엄청 많거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식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뭐랄까 이제 주식 수에 대해서 액면 병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액면가 500원이니까 네.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주식 수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거래가 나오면 원래는 다 매집이 됩니다. 지금 매집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 대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